복부도 그렇고 얼굴도 많이 처지지만 사실 진짜 가장 잡기도 힘들고 고민인 부분들이 대부분이 팔뚝이더라고요. 팔뚝 철렁철렁하죠. 네. 다른 데는 또 웬만큼 좋아지는데 이 팔뚝은 웬만해선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지기 이전에 잡아주면서 예방을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준비해온 게이 팔뚝 처지지 않게 그리고 또 처진 팔뚝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혈자리와 지압법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기대. 대책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우리 팔뚝에 있는 우리 혈자리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네. 판넬을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팔 삼두 쪽이에요. 후면부. 사실 처지는 게 다 이쪽으로 처지잖아요. 그쵸. 오늘 소라혈입니다. 이름 자체가. 소라혈. 소라혈. 우리 팔꿈치 이렇게 탁 폈을 때 가장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어깨뼈. 그 딱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판넬 팔뚝은 운동 좀 한 팔뚝이에요. 이분은 네. 운동 좀 하셨습니다. 20대 때는 저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요 팔꿈치와 어깨 딱 중간점인데 이름이 소라혈이고 이 소라혈이 조금 재미있는 게 사실 예전에 전 배울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보니까 소자가 없어질 소, 사라지게 할 소고 락자가 물 수변의 뒤에 기쁠 락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지면 뭐라 그럴까요? 슬프죠. 슬프잖아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예전에도 혹시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콕 집어서 소라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문헌을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기쁨이 사라져서 그렇다. 근데 너무 아파서 라고 했지만 같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나 아프긴 하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소라혈이에요. 소라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쪽에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 요약 쪽에서도 이 림프 쪽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탄력을 좀 증진시키고 또 노폐물 배출에도 원만하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은 이 섬유화 세포의 배합 능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좋아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림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365개의 경락 혈점이 있다고 경혈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림프절이랑 되게 비슷해요. 하는 누르는 자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이렇게 림프 마사지 많이들 받도록 하잖아요. 네, 그렇죠. 림프 마사지 받으면서 이쪽 림프에 쌓여 있는 어떤 노폐물들 배출해 주시면 탄력을 시키고 또 다이어트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받을 수가.